박물관 배우도 배우라고. 쟤도 먹고 살아야지. 얘 근데 완아, 너 네 엄마한테 가서 분명히 전해라. 한 번만 더 영원이한테 손대면 내가 그땐 가만 안 둔다고. 언니 또 뭔 말 하려고 그래? 옛날에 난이랑 어머니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피터져서 니네 집 가면 너랑 네 엄마랑 옷도 주고 밥도 주고 그걸 기억하면 난이가 100번 넘어하지. 걔가 좀 별나. 그게 모든 집착이 강해요. 소유욕도 강하고. 우리 엄마가 또 뭐 그렇게 집착이 소유욕이 강해이 뭔? 걔는 영원히도 지 거거나 무슨 지 종인 줄 알걸? 나랑 친한 꼴도 못 본다. 옛날에도 지금도. 너도 네 엄마 답답해 하잖아. 네 엄마 너도 지 장난감인 줄 알걸? 언니 정말 나랑 끝낼래? 아, 왜 안 해도 될 말을 해? 누구 마음대로 너랑 나랑 끝내. 넌 나랑 끝내면 너 혼잔데. 너 아빠 바람난 숙희랑 도망가려고 그랬을 때 영원이가 무릎 꿇어도 안 되니까 영원이가 숙희 남편한테 고자질해서 숙희 집에 감금당해서 도망 못 간 거야. 결국은 쫓겨났지만. 얘가 네 엄마 때문에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이혼까지 시킨 애야. 너 아빠가 죽을 때까지 네 엄마랑 너랑 산 건 다 얘 덕이야. 너라도 알고 있어. 아, 얘가 그거 알고 있어서 뭐 하는데? 이모나 제대로 아세요. 우리 아빠가 엄마랑 산 건 다 내 덕이야. 10년 전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가 바람난 여자랑 도망가고 싶었는데 나 자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못 갔다고 고백하셨어. 알지도 못하면서. 그래 맞아. 네 아빠는 널 제일 사랑했어. 여자보단 딸. 여자 중엔 숙희. 아이 지랄 진짜. 아이. 야 완아 얼른 가. 언니도 가. 그냥 꺼져버려. 내가 이 얘기 너한테 하는 건 넌 네 엄마한테 잘하라고 하는 소리야. 네 엄마 콜라테 가서도 춤 안 춰. 남자도 못 만나. 거기서 그냥 주목받는 게 좋은 거지. 주목 좀 해줘. 평생 지 남편한테도 주목 못 받고 산 네 엄마 너라도 주목해. 어? 이모나 잘하세요. 경매 사이트 들어가 봐. 이모 지식인 친구들 작품 100만 원도 안 해. 내가 다 알아봤어. 근데 그거 몇백을 주고 사냐? 이모 중절 컴플렉스 때문에 교수들하고만 노는 거 내가 아는데 그만해요. 어? 박완, 이게 왜 이모 손에? 잘 챙겨 그러니까. 아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? 너 거래하는 출판사 국장? 눈깔 봐라. 딸년 같아서 묻는 건데 잡아먹을 것처럼 기집애. 넌 우리 모두의 딸년이잖아. 나 너 많이 업어줬다. 나 이모 딸은 사야. 우리 엄마 딸로도 버거워. 대체 언니 오지랖을 어쩌면 좋겠니? 내가 언니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? 완이 유부남 만나지. 유부남은 내가 전에 만났지. 언니가 좋아 죽었던 내 첫 남편. 왜? 그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해? 완이 외국서 만났다던 그 어린 만화가 놈은 왜 안 만나니? 아이씨. 뭔가 있네. 아 뜨거. 쌍. 너 엄마 콜라테 가서도 춤 안 춰. 남자도 못 만나. 거기서 그냥 주목받는 게 좋은 거지. 너 아빠는 널 제일 사랑했어. 여자보단 딸. 여자 중엔 숙희. 지금 놀아라 꼰대.
내가 이모라고 부르니까 진짜 지가 이모인 줄 알아. 편하지 않았다. 충남 이모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맞으니까.